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러 서촌에 왔습니다. 경복궁 서쪽 마을에 있는 서촌은 정겨운 골목과 함께 맛집과 예쁜 카페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오늘 가볼 곳은 음식 문화 거리에서 동네 슈퍼 옆에 위치한 태국 음식 전문점 아시아 쿠진입니다. 입구는 아담하지만 2층에도 자리가 있어요. 2층에 자리 있나요? 아니, 여기 앉아. 메뉴판을 보니 웬만한 태국 음식은 거의 다 있습니다. 먹고 싶은 메뉴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똠양꿍 누들과 팟타이 누들을 주문했습니다. 2층은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4개가 있었어요. 아담한 실내처럼 과하지 않은 태국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팟타이 누들이 먼저 나왔어요. 이 집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데 비주얼이 그럴싸합니다. 치킨, 소고기, 새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치킨을 골랐어요. 팟타이는 고기 또는 해산물을 계란, 숙주, 양파와 볶아낸 태국의 전통 볶음살 국수예요. 고소한 땅콩을 섞으면 식감과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고춧가루도 살짝 올려봅니다. 색감이 더 먹음직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제 레몬을 뿌리고 골고루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뿌려주고요.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 똠양꿍 누들이 나왔어요. 고수가 따로 나오지 않고 위에 올려져 나오는데 동남아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고수가 되어서 고수를 빼지 않고 고스란히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똠양꿍이 들어있는 레몬잎의 신맛도 적응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 조화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딱 팟타이 그 맛이었어요. 배고파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 입 더 먹어볼게요. 이제 똠양꿍 누들을 먹어볼까요? 똠양꿍의 냄새부터 자극이 됩니다. 고수의 향과 함께 풍미가 느껴졌어요. 맛을 표현하자면 전날 술을 안 먹었던 것이 후회되는 정도? 음식이 나오고 채 20분이 안 되어서 싹 다 비었어요. 오랜만에 팟타이와 똠양꿍을 먹으니 작년 이맘때 태국 여행이 생각나네요. 아, 또 가고 싶다. 서촌의 태국 맛집 아시아 쿠진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